저도 잘 되다가 갑자기 문제가 생겨가지고. 자, 빠른 쟁경기.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중국 탱장 대 탱장. 아, 저 그리고 흉기를 안 써요. 진영이 바뀌었나요? 아, 반대로 됐네요, 네, 진영이. 반대가 됐네요. 일단은 둘다 본진 팔고 투서플로 시작하지 않을까 싶어요. 둘다 네, 탱장이라서. 그렇겠죠. 아마 지금 탱장 대 탱장이 좀 생각보다 자주 나오는데 예. 다 빌드가 이제 비슷하더라고요. 똑같죠, 예, 탱장은 아무래도. 서플 두개 올리고 네. 군수 공장 두개 같이 올리고. 네. 이게 벨이 한계가 있는 진영이라 해봐야 이제 투서프라고 투패, 투서프라고 원패 비행자 하나 이 정도거든. 일단은 서플라이 두개 올리고 그리고 군수 공장 올리겠죠? 둘다 투패 똑같아요 일단. 나 완전히 똑같은 빌드. 네. 일단 이제 이걸 기본에 서로 이제 견제를 갈 거거든요. 상대 자원줄의 타격을 위해서. 그걸 이제 누가 어떻게 잘 맞고 피해를 좀 주냐. 그런 거에서 갈리겠죠? 이럴 때는 아까 탱탱정 할때 침빵님처럼 이제 침빵님이 보여준 건데 앞에 이제 중앙을 장악하고 빠르게 가서 게임을 끝냈잖아요. 그쵸? 코처럼 그런 게좀 필요해요, 탱장끼리. 사실은 이 맵은 중앙은 먹으면은 개이득인데 이제 뭐 리스크가 있으니까 다들 이런 식으로 플레이가 나오는 거죠. 지금 아웃포스트와 드래곤 탱크 그리고 배틀마스터와 아웃포스트. 약간 배틀마스터와 드래곤 탱크가 갈렸는데 참 상성으로 따지면은 1대1은 배틀마스터가 유리하죠. 네, 그렇죠. 이거 그러고 이제 투탱 걸려서 막히겠네요. 보면 바로 빼야 될것 같고 아웃포스트는 정면으로 달리는데 아, 일단은 폭사운드 선수는 배틀마스터를 약간 수비적으로 배치해놓고 상대 네. 오는 길목 막고 있어요. 어차피 게틀린 탱크든 이런 드래곤 탱크든 배틀마스터가 이기거든요. 네, 그렇죠. 상성을 잘 이해하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보내는 건 수비하려면은 아웃포스트를 배틀마스터 보냈어요. 뽑는다. 심지어 아웃포스트가 이제 안 걸리려고 깨알같이 홀드해서 클로킹 시켜놨다가 배마를 치네요. 아, 근데 아웃포스트 약해서 이제 아, 이쪽은 또 대마로 수비. 배마한테. 네, 지금 배마로. 그러면 근데 여기 침투한 배마 아웃포스트는 잡혀요, 이거. 지금 킹네터님이 올라왔어요. 내려왔어요. 아웃라스트가. 아, 아웃포스트가. 아웃라스트는 그 호러게임. 여튼, 지금 이거 막아야죠. 해서 그렇게 크게 손해본 건 아닌데, 이게 걸리는 게 숨죠. 이렇게 숨으려고 했는데, 여기 아웃포스트 나와서 컨트롤 해줘야죠. 일단은 컨트롤을 한다고 해도 이미 게틀링 붙어서, 아, 다시 침착하게 빼네요. 손해를 보는 것보다는 안정적으로 좀 처리하겠다. 이거 잡아야죠. 미디엄 브이와 다르게 저게 공격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처리된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예, 선동 센터. 아웃포스트가 살짝 내려오고 예, 태크 건물 올리고 있고요. 중국 이제 아래쪽 중국은 태크 건물 올리고 있고 위쪽은 돈 보자. 계속 유닛 찍을 생각인가 보네요. 이러면 이제 갈렸네요. 예. 유닛을 좀더 찍어서 압박하겠다랑 테크를 올리겠다. 예. 확실히 갈렸는데 어느 쪽이 웃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배마를 많이 진짜 모아놓긴 했는데 배틀마스터가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예. 키네타 선수가. 초록이 예, 배마를 많이 모아놓긴 했는데 이거 아웃포스트랑 탱 컨트롤 막을 수 있고요. 아마 이거 버티고 엠퍼로 먼저 올라가면은 예, 그 지금 유리할 탱크 헌터가 근데 거의 없기 때문에 네. 이거 유닛 힘싸움은 또 아포스 또 들어왔어요. 돌고 하지만 별피를 못 주고 지금 패자조 8강입니다. 지금 사방에 유닛을 펼쳐놓고 압박을 하고 있는데 아, 들어가네요. 일단 왼쪽부터 들어가고 오른쪽은 계속 우회.
지키고 있던 탱크를 걷어냈고요. 아 이거 초록이 이득 많이 보죠 이럼. 아 게다가 드래곤 탱크가 서플라이 센터. 예 여기 날리고 사람 팩토리까지 날리듯이. 아 근데 일단 게트리 캐논이 예, 막았어요. 이런 근데 손해를 좀 일방적으로 봤죠. 네 이거 오버로드 먼저 나왔으니까 그 나온 장점을 살려서 중앙 밀고 유닛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이게 분산돼 있죠 일단 초록이. 지금 정면 힘싸움을 한다면 빨간색도 할만한데 네 이 유닛들이 워낙 느리거든요. 네 병력을 잘 나눠가지고 괴롭히면은 전혀 안 싸우고 일방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어요. 네? 아파서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갔네. 아 지배할 정도로 괴롭히네요 저거. 아 무슨 건설 불도저 처리 불도 처리까지 이러면은 아 지을 게 하나 있긴 있는데 위험하죠. 이게 우회에서 한 방에 끝내겠다 이거네요 지금. 와 이게 지금 오른쪽을 끊임없이 괴롭혀가지고 결국에는 지금 처리했어요. 결국엔 지금 완전히 장악했고 이러면은 지금 아 지금 그냥 들어가는 판단 하나요? 네 그런 수밖에 없어요 지금. 굳이 회군해봐야 손해만 보고. 아 지금 저 오버로드 한 대 있는 거 빼고는 네 저걸로 그나마 유닛수 줄여주고 예 올라갔어야 됐는데 엠퍼로 나왔죠 여기도. 아 이러면은 지금 정면 힘싸움도 김예 선수가 유리합니다. 네. 여기 다 정리되고 있고 결국에는 병력을 잘 분산시켜서 상대방을 견제를 잘한 김예 선수가 지금 경기를 가져가는 그림이네요. 네 그렇죠. 이거 지금 들어가봤자 물량이 예, 더 많거든요. 네. 아까 이제 어차피 털릴 거 들어가야지 이게 막지도 못하고 뭐 이투저도 못하고 오히려 병력은 초록이 더 많아졌잖아요. 그렇죠. 예, 좀 너무 망설여서 그래요. 이게 병력을 좀 나눠가지고 적당히 막고 그랬으면은 비슷한 그림이 됐을 텐데 오히려 막고 비슷하게 갔었어야 됐는데. 그렇죠. 먼저 엠퍼러를 올린 메리트도 이용 못했고 그게 ECM까지 네, ECM까지 압도적이죠. 압도적인 한타 병력으로 상대가 마지막 한타를 노려보지만 오히려 오버로드가 한 대 더 많아요. 이러면은 거의 뭐 경기가 끝났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 선수가 이제 찐빵님이랑 1대1을 기록하신 분 아닙니까? 네 그렇죠. 다 이제 뭐 거의 그렇긴 하지만 뭐 레드투넷 아니면 측계를 거칠 수밖에 없어서 제너럴의 경우 특히 레드투넷이 사실 제너럴 때문에 이제 만들어진 데거든요. 왜 레드투넷인데 제너럴 때 만들어졌습니까? 그건 저도 잘 제너럴2 때 태생기 때 막 2003년도 그때는 없었어요 이런 커뮤니티가. 제너럴 출시되고 나온 데라 정확히는 그때 제너럴 뭐 관련 프로그램에서 크래커님이 해서 커뮤니티라 제너럴은 레드투넷이 잘할 수밖에 없죠. 과연 이거는 어? 탱크 배달 이런 스킬도 있었나요? 처음 보네요. 네, 이건 원래 탱장 이게 탱크 배달. 저는 무슨 폭격이 아닐까 싶었는데 아주 귀여운 탱크가 왔어요. 아 ECM의 엠퍼러 무력화되고 이게 별로 쓸 일이 없어서 별로 사실 별로 좋아보이는 스킬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You have been defeated.
자, 이제 두 번째 경기. 아이씨, 해피나루 뭐야 이거. 깨알같이 해피나루가 지금 연습 경기를 하려고 방을 파는 모습이네요. 그렇네요. 근데 확실히 지금 아마 이제 서로 이제 좀 익숙한,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3대장. 네. 그분들은 이제 어 뭐야 이렇게 쟤들 왜 이렇게 사람 하면서. 네. 안 되죠. 그리고 서로 알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아 연습을 하면서. 네. 애초에 상대를 별로 안 해준 느낌이라. 3대장끼리만 연습한 것도 있긴 있어요. 쿠님처럼. 근데 쿠님도 어차피 그 노력을 엄청 하긴 했는데 갭 차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제너럴 실제로 뭐 하는 현역이 아직도 대한민국에 있다면 그 사람이 짱이 맞겠죠. 그쵸. 옛날에, 네. 그 게임을 아직까지 하는 사람이 있을까? 물론 이제 제너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제가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걸 딱히 막을 생각도 안 했고. 네. 그냥 뭐 고수들과 뭐 경기를 하면 뭐 그런 거 그거 나름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 사람들한테도 의미가 있고. 네. 이게 오래된 게임이기 때문에. 저는 예. 좀 생각이 달랐던 게 뭐가 있냐면은, 저는 임진록 같은 경우가 오히려 네. 현역이 없을 줄 알았는데 임진록은 오히려 완전 막 작년에 리그까지 했던 게임이고, 제너럴도 뭐 계속 리그는 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국내, 국내에서 리그는 이제 네, 없죠. 아예. 딱히 유튜브 채널도 없더라고요. 네. 해외 유저들이랑 뭐 교류는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여기 사람들 학살할 정도의 실력은 다 갖추고 있는 거로 그런 느낌이긴 하죠. 근데 고대 신이 한 명 있고 네. 이제 지금 고대인 정도. 네, 고대인. 고대인. 이 고대인. 고대인과 고대 신이 있습니다. 지금 23승 2패 그분은 전적을 네. 보고 내가 전적을 거꾸로 봤나 할 정도로. 예, 네, 정말 엄청난. 아니 23승 2패가 말이 그게 승률이지. 그건 그냥 일반 현역 게임 막 스타2 예 네. 그런 것만 해도 되게 그쵸. 엄청난 전적이거든요. 그리고 뭐 채팅 보니까 말로는 뭐 1년 전에 했다고 그러는데 1년 전에 해도 뭐 대단한 거죠. 1년 전에, 그러니까 작년 12월 네. 막 크리스마스 때까지. 네, 뭐 그때까지일 수도 있죠. 그러면 뭐 얼마 안 됐잖아요. 네, 얼마 안 됐고. 자, 과연 근데 지금 일단 경기로 들어가면은 중국 핵제널과 스탠 미국의 대결이에요. 네. We stand together. 딴딴. 일단은 홍위병들이 유전을 위해서 뛰고 있고. 네. 그리고 서프를 올릴까 했는데 안 짓는 모습. 네. 중국이 아 위에 질 생각인가요? 미국이 지금 근데 건설 차량이 좀 앞으로 나왔습니다. 네. 앞으로 나와서 무슨 생각으로 앞으로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이거 뭐 돌아서 한번 전진 배로 칼 생각인 것 같고요. 저기 또 배럭 짓거나 뭐 아 그럼 저 중앙 건물 땡겨서. 점령. 예. Got my missile launcher right here. 지금 건설 차량들이 좀 앞으로 다 전진됐거든요. 예. Back it up. 뭐 무엇을 지을 생각인지. 그래서 험비 하나 띄우고 네. 다 전진해놨네요. 맵을 좀 넓게 쓰겠다는 생각이죠 지금. 네. 딱히 날빌이 아니라 네. 맵을 넓게 쓰겠다는 생각. 아 지금 중앙 중립검을 점령 때문에 네. 앞에다가 서플라이를 좀 전진해서 지었는데 좀 짜증이 나죠 이러면. 네, 이러면 좀 답답하죠. 아 그러고 계속 대 열어달라는 사람들이 있네요. 근데 네. 이제 안 열을 거야. 니들이 열어 여기 싶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대회는 네, 제가 누누이 말했지만 뭐 누가 뭐 이걸 열어주세요 한다고 열 수가 없어요. 그만하죠. 지금까지 그만하죠. 지금까지 대회가 모두 투표로 진행됐기 때문에. 예, 본 내가 다 뜨는 거네. 근데 보통 이제 저런 무쇠들은 그냥 가만히 냅두면은 알아서 그러니까. 조용해집니다. 아는데 이게 내가 좀 늙어서 그런가? 한 지금 6시간 대회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쵸. 신경이 쓴 것 같아 지금.
늙었어. 20살이 왜 늙었어요? 예, 아 20살이 늙었지. 님은 7살이잖아. 아 그러네. 여튼 험피 들어와서 뭔가 부서져도 따르고. 예. 오, 아 지금 아 본진에 들어와서 좀 이득을 봤네요. 네, 미디엄비도 아니고. 예. 그리고 미디엄비 부대는 예. 6시 아빠. 예, 이러면서 미디엄비 아니려면 장땡이죠. 좀 천비 저거 하나 던져서 부도 잡았다. 오히려 빌드 속도도 낮추고 신경도 쓰이게 하고. 예, 좋죠. 그렇죠. 지금 전진한 건설 부대들은 아마 나중에 멀티를 생각하지 않나 싶어요. 예. 그대로 서 있네요. 그러면서 유정은 아 지금 당장 내가 뺏을 수 없으니까 그냥 부셔버리겠다. 네. 근데 지금 12시 유저는 아 막사를 지어놓긴 했지만 아직 점령을 못한 상황. 네. 미국이 일단 넓게 쓰고 있네요. 저 일단 중앙 건물을 다 장악한 게 예. 네. 게다가 여기 지금 배럽 막사까지 있거든요. 예. 네. 좀 커버예요. 여기 서플라이 치웠거든요 결국에 중앙에 펜핀 거. 그렇죠. 이것도 중국이 손해보고 지금 넓게 쓰려고 시도는 했었는데 계속 뭔가 포인트가 어긋났어요 미국이랑. What's the mission, sir? 지금 게다가 지금 배틀마스터 위주라 지금 전략센터가 올라가고 있나요? 네. 전략센터가 아직 올라가진 않은 상황. 아, 전략센터 유전 돈을 올리... 땡기면은 올리지 않을까요? 네, 저거 땡겨서 올리겠죠. 이쪽에 서플. 아, 서플 미국만이 가능한 이제 이런 위치죠 서플 위치가. 아 역시 미국은 시누크가 날아다니기 때문에 이렇게 네. 언덕 건너로 자원을 캘 수 있죠. 네. 굉장히 맵 위효도가 높은 모습. What's the mission, sir? 거울 전쟁은 투표에서 밀렸어요. 투표에서 한 게 임진록이랑 이거야 제로아워 그리고 포트리스 2. 제너럴이 사실 은근히 이제 아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안 될 줄 알았는데 이게 팬심이 있기 때문에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이 게임 모르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고전 게임 안다는 사람 중에서도. 저도 제네럴은 7시즌 다 했는데 네. 제네럴만 대충 조금 즐기고 말았거든요. 제네럴은 약간 이게 인터페이스의 시리즈가 아닌 것 같은 거부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배틀마스터가 들어오긴 했는데 아 이거 예 빨대로 아 이게 지금 빨대로 다 정리하죠. 아 폭삭 아 이게 지금 핵배마의 단점이죠. 예 그쵸. 터지면은 핵폭발이 일어난다. 예. 나 지금 미디가 미디언비가 건설차량 또 보고 부시고 예. 아 지금 이쪽에 서플라이 센터 지금 맵을 지금 위쪽을 지금 킹넷 선수가 다 가져가고 있어요. 네. 오브로드 나오긴 했지만 이게 전략 센터가 완성돼서 서치 앤 디스트로가 찍혀야 좀 여유 있게. 아 지금 이제 짓네. 이제 서치 올려야죠 오브로드 뛰는데. 그렇죠. 서치를 올리면은 오브로드를 좀 내려서 빨대 뽑아서 막아야 되고. 여유있게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숫자가 뒤로 예 빨대로 막아야죠. 빨대 뽑아야지. 탱크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보병으로 빨대! 이러면 오버로드 무력화 시킵니다. 그쵸. 이게 보병을 잘 잡는 유닛이 아니기 때문에 게틀 캐논을 갖춰야죠. 유닛 잡이 깨졌죠 완전. 나 이제 미디엄빛 쫓아가다가 한대 맞고 도망가고. 그래도 핵장 오버로드가 빠르긴 진짜 빨라요. 정말 잘 도망다닙니다. 일반 탱크보다 더 빠른 것 같은데요? 얼마나? 하지만 지금 주력으로 쓰기에는 다른 유닛이 섞여야 효과가 있는데 돈이... 돈이 문제죠 그러고. 너무 좁게 쓰고 있어서 지금 저거 계속 잘리면은 돈 말르거든. 아 지금 게틀링을 달아놨네요 하나. 게틀링 달아도 보병을 잡으려고 게틀링 달아놨는데 유닛 달라야죠. 숫자가 너무 부족해요. 살아야죠. 입장에서 오버로드 못 나오게 가둬야죠 그냥. 이러다가 이제 서치 앤 디스토리 올릴 거거든요. 예, 서치 업. 전략 센터 완성됐고 하고 싶은 거 하면 돼요 그냥. 이제 그냥 두드려 맞아야죠 중국 입장에서. 서치 업된 미국은 토마호크 쌓기 시작하면서 뒤로 그냥 빨대 뽑아서 지우. 손해가 아, 장난 아니에요 지금.
아, 지금 이거 거의, 아, 죽여줘. 아이, 죽여줘. 죽여줘. 지금 중국 여력이 없어요, 이제. 수색선멸. 지지. 여력이 없어서 지지. 아, 못해봤겠네, 진짜. 아, 못하겠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약해? 이게 제네럴을 보니까 잘하는 사람들은 유닛 조합이 정말 깨알같이 막 네 하나하나씩 요 한 마리 요거 한 마리 요거 두 마리 요거 세 마리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하거든요. 예, 막 드래곤 탱크 막 두세 기 뽑지도 않고 한 기 뽑고 뭐 게틀링 캐논 세 기 뽑고 거기에 뭐 오버로드 두 개 막 배만 쌓여있고 뭐 이런 식으로 네, 이게 상성이 명확하게 갈리는 게임이기 때문에 네. 그런 유닛 아이고 그렇게 유닛을 조합한 사람들이 굉장히